예수님 당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감동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은 기대만 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이 나라를 바꾸시면 될 것인데 왜 복음을 전하고 말씀만을 전할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만큼 당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시작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천국 이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제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심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는 이 방법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갔더니. 아멘. 아멘.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덮어버리고 갔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세상의 백성들이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가만히 두어도 하루에 쑥 자라는 잡초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악한 일인데도 잘 되는 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악하기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도 너무너무 잘 되는 모든 것들은 가라지의 부응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곡식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어렵고 뽑아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김새가 다를까요? 세상의 사람과 성도들의 생김새가 다릅니까? 한번 옆사람 한번 보실까요? 다릅니까? 네,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이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이게 얼굴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똑같아요. 또 하는 일도 비슷해요. 직장 가고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자식도 키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방법, 생각,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달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만 달라도 갈등이 생깁니다. 집안 배경만 달라도 갈등이 생깁니다. 출신이 달라도 갈등이 생기는데 소속이 다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유혹시켜서 불법을 행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도 스스럼 없이 모든 일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알곡, 하나님의 알곡인 성도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라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갈등이 많아요. 아이고,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심하면, 내 정체성이 정확해지면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내가 이대로 서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옆 사람을 보니까, 아니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처리하지 않으시고 저 악인들을 그대로 둘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최근에는 버닝썬이라는 이 유흥주점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케이팝을 통하여 돈방석에 앉은 아이들이 거침없는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일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 딱 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 속에 서 있습니다. 악한 자가 주인이 뿌려놓은 이 곡식 밭에다가 가라지를 샥 뿌리고 갔을 때는 종들이 가라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되니까 가라지가 눈에 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부흥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강성하지 못하고 어찌 가라지들이, 어찌 세상 사람들만 저렇게 부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28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가라지는 곡식을 자라게 함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왜? 영양분은 자기가 다 빨아먹어요.
곡식이 빨아먹고 곡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많으면 가라지가 다 빨아먹어요. 물도 가라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 곡식이 비틀비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가라지를 지금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악한 이들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들으시면 당연히 뽑아야 되는 일인데도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을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지금 처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살됩니까? 하나님, 제가 처단해버릴까요? 제가 해결해버릴까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가만히 두라. 왜 하나님? 왜 가만히 둬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오늘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수만 명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너희들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뽑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처음에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였습니다. 우리도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뀐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히면 어떡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곡식인데도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라지의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도 가라지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정리하고 뽑다가 너희들의 악함을 보고 그것도 뽑히면 어떡하겠냐. 그러니 가만히 두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없애는 일들, 저 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곡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성장케 만드는 일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붙잡아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일으키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거 뽑아버릴까요? 저
제가 절단 내버릴까요? 가만히 둬라. 그거 절단 내다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는 어떡할 거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욕심 있는 그 가라지 마음 어떡할 거냐? 그것 때문에 너희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대신에 말씀과 기도로 너희를 신앙으로 성장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우리는 알곡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곁에 있는 악인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시면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나오면 이러시죠, 우리 교회는 이래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잘해줘요. 처음 와서는요 교회 다 천사들로 보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천사 같습니다. 네, 처음 교회 오면 다 천사예요. 다 천사. 아, 천사. 그런데 직분을 딱 맡아가지고 한번 일을 해볼까? 팔을 딱 걷어붙이면 그때부터 툭툭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해요. 못해요. 이러고 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은퇴할 때 쭉 되면 누가 툭 치면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든든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악인, 세상 사람들, 때로는 내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가만히 둬라.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다 돌보잖아요. 근데 양은 참 미련합니다. 배가 터지는데도 먹어요. 배가 터지는데. 뭐 먹는다고요? 배가 터지는데도 먹는다니까요? 곧 배가 터지는데도 꾸역꾸역 먹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목자도 지금 잠을 자야 되잖아요. 양을 우리에 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양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양은요 미련하거든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잘라 그래요. 가만히 누워 잘라. 그러면 배탈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뭘 하냐면은 염소를 딱 집어넣습니다. 염소 몇 마리를 딱 집어넣으면요, 염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존재입니까? 들이받는 존재입니다. 염소는 무조건 들이받아요. 그냥 쿡쿡 받아요. 잠들어서 피곤해 자고 있는 이 양을 툭툭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양이 염소 피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배 터지려고 했던 배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없으면 양들은 배탈 나고 밟혀 죽습니다. 그런데 염소로 인해서 양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긴장하게 하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가만히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는요, 보기에는 가라지 같은데, 내가 봐도 분명히 가라지 같은데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는, 여건만 되면 좋은 알곡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곡식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분명히 가라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수많은 권수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신앙의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라지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신 알곡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라지를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곡식으로 바꿔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라지 같지만 알곡입니다. 네, 참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안 믿어.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그를 택했는데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남편은 술주정뱅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알곡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남편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 남편이 문제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이 택하신 알곡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어라. 남편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 오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가라지로 보이는 자를 알곡으로 바꾸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천국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가라지로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알곡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라지로 보이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계획한 알곡이다. 그래야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죽는 순간 5분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인생의 가장 정직한 시간 죽음의 순간이에요. 인생의 가장 정직한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믿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라지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알곡 곡식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생각해 보실까요? 아내를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을 주께로 온전히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 너를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한다. 너를 통하여 직장이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변화를 경험하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추수 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이 말은 추수 때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 추수 때까지는 시간을 유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하는 심판의 때가 이르면 늦었다 이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너에게 시간을 줄 것이니 그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나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일 하죠? 아니요. 내일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하죠. 아이고, 이번에는 올해는 너무 바빠요. 우리 손자도 키워야 되고 손녀도 키워야 되고 너무 바빠요. 올해는 직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올해는 꼭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유보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때가 되면 추수꾼을 통해서 가라지를 몽땅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버릴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그토록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많은 인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풀무불에 버림받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살아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들이 권력이 있어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까? 저들이 저렇게 권력이 많고 저렇게 물질이 많고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뭐가 두렵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르면 그들은 몽땅 지옥불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라, 기도하겠습니다.